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. 내시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유화젤, 그 유행하고 있는 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만들어서 먼저 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죠? 근데 너무 괜찮아요. 네, 만들어봐서 사용했더니 너무 괜찮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안 알릴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화제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네, 팔레트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중요한 소독, 네, 알코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,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거죠. 네, 아크릴 파우더 준비해 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러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으로 섞어볼 거예요. 자, 아크릴 파우더는 입자가 조금 있죠. 네. 자, 아크릴 파우더는 입자가 조금 있어서 네, 입자를 조금 녹여줘야 됩니다. 자, 아크릴 파우더 한 스푼.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소독. 야, 소독 먼저 뿌릴게요. 자, 다시. 자, 망했어요. 다시 순서를 바꿀게요. 소독 먼저 뿌려볼게요. 네, 이렇게 뿌렸습니다. 그 다음에 아크릴 파우더 한 스푼을 얹어주고 이렇게 파우더를 녹여줘야 돼요. 이렇게 파우더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 알맹이가 느껴지잖아요. 네, 그 느껴짐이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네, 알콜로 입자를 녹여주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점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요. 파우더 좀 더 넣을게요. 점도가 좀 약합니다. 네, 파우더를 좀 녹였어요. 여기서 이제 컬러를 넣을 겁니다. 컬러 양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. 네. 조금씩 조금씩 얹으면서 섞어볼 거예요. 자. 지금 딱 봤을 때 따로 노는 감 있죠? 이렇게 섞다 보면 네, 입자가 섞이는 소리가 좀 별로 안 나요.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은 나면 안 돼요. 자, 컬러를 좀 더 섞어볼게요. 다시 한번 섞기. 살짝 느낌이 나오는데 얘 조금 더 되직해요. 이거보다 더 많이. 얘보다 더 물감 느낌이 나야 됩니다. 네, 좋아요. 이런 점도가 맞아요. 네, 이런 점도. 이 정도 점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젤보다 조금 더 되직한 느낌. 그런데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어야 됩니다. 자, 이런 느낌. 종이에다가 네, 이런 느낌.
정말 유아질 아닌가요? 네. 네, 잘 나왔네요. 네, 이번에 다른 컬러 섞어 볼 건데, 이번에는, 네, 알코올을 섞지 않고, 그냥 파우더만, 네,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, 그냥 파우더에 컬러만 섞으면 됩니다. 그래서 왜 알코올을 사용했냐면, 빨리 조금 더 녹으라고, 파우더 빨리 녹으라고, 네, 알코올을 사용한 거고, 알코올 사용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, 파우더. 네, 입자 없애기 위해서 잘 섞어야 됩니다. 빠르게 녹기를 원하면 알코올을 섞어주면 좋겠죠?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알코올을 사용해서 빨리 녹게 하셔도 되고 그냥 파우더만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여기 있는 거 덜어서 쓰려고요. 이렇게 해서 유화제 완성입니다. 네. 네, 궁금한 게 있죠. 이렇게 얹으면 빨리 굳어버리지 않나요? 네, 그렇게 빨리 굳어버리진 않고, 네, 장시간 이제 노출하게 되면 좀 굳어버리긴 해요. 왜냐면,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사용할 만큼만 해주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좋을 거예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이 유화제를 만든 걸로 아트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